상반기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제약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은 계속될까? 하반기 투자 전략을 점검해보고 우리 시장을 이끌 주도주를 공개하고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우리의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핫한 것들이 앞서 이야기한 2차 전지, 전기차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에 대한 스몰캡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키움증권 김상표 스몰캡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 제약바이오 주식 없는 분들, 종목이 없다면 참 소외받는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더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K바이오텍에 집중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어떤 이유들이 있나요? 네, 일단 뭐 작년까지만 해도 그 우리나라 바이오텍을 대표하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이 연달아 임상 실패를 그 발표하면서 상당히 바이오 투심도 안 좋아졌었고 관련주들의 주가도 급락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19가 새로운 우리나라 바이오텍의 그 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생겨나면서 진단키트 업체들이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됐고요. 그 워낙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이 진단키트 생산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그에서 만든 진단키트를 구하려고 전 세계에서 이제 뭐 소위 난리가 났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개발에 나섰던 이를테면 이노비오라든가 바이오엔텍, 그 모더나 같은 회사들이 이제 그 뭐 선두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백신 관련돼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치료제 관련돼서도 그 임상에 들어갔던 이제 소수 국내 상장 업체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텍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되는 그 시가총액 최상위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 실적이 상당히 이제 잘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이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 기존에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 대비해서 바이오텍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코로나 계기로 상당 부분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성실화되었고 그 사업 영역 자체가 그 구체화됐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예전보다는 좀 더 그 실체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키트, 지금은 정말 많은 진단키트 업체들이 뛰어들었지만 코로나19로 그 정확성이라든가 기술력을 인증받은 K진단키트 때문에 더 부각을 받았고 또 위탁 생산에 있어서 삼바로, 삼성바이오직스가 있잖아요. 네. 그에 대한 기대감이 튼 상황인데 K바이오텍 안에서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 주목해봐야 될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일단 진단키트 쪽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워낙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그 폭증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실적 발표 시까지는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거고요. 진단키트 업체들이 그 최근에 글로벌 확진자들이 다시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주가가 꺾였습니다. 그 이유는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수출 데이터가 조금 감소세를 보였고 워낙 많은 회사들이 진단키트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테스트당 판가가 상당히 좀 급락을 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확진자 증가와 맞물려서 신속 진단키트의 그 개발이 그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랩지노믹스 같은 기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한 이제 주가 상승 를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3분기, 4분기 그 Q1Q로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증가할지 여부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백신이 나오더라도 혹은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진단에 대한 니즈 자체는 계속해서 존재할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진단키트 업체들 중에서 최상위 업체들은 돈을 벌 거다. 두 번째로는 올해 막대한 영업 현금 흐름을 통해서 확보한 그 가용 현금을 갖고 유망 바이오텍을 그 인수해서 소개 성과를 거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자체도 높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진단 키트 업체 중에서는 신속 진단 키트로 최근에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는 네. 랩지노믹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순수 이제 바이오텍
워낙 많은 적응증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코스닥에 있고 또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지금 그 저희가 볼 때 가장 그 코스닥 대장주 후보 중에서 관심 갖고 있는 회사는 메드팩토입니다. 네. 메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그 TGF 베타 저해제로 알려져 있는 그 벡터 서티비라는 물질을 갖고 상당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그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1차 치료제, 그리고 1차 치료제가 안 될 경우에 2차 치료제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1, 2차 치료제 갖고 있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병용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관심을 갖고 그 많은 오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는 이제 그 효능이 입증이 됐거나 아니면 입증을 할 수 있는 희귀약품 파이프라인들이 있지만 적어도 병용을 통해서 1차 치료제나 2차 치료제의 그 효능 자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오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회사가 특별히 그 뭐 주목해 볼 만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11월 SITC에서 중간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인 비소세포 폐암 관련된 그 일정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9월 달에 있을 에스모에서 파클리탁셀이라는 이제 1차 치료제와 병용 데이터를 이제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용량 투여가 적을 때나 아니면 많을 때나 독성 측면에서의 안전성이 이미 입증됐고 병용했을 때 상당한 이제 그 효능 증가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베그2라는 신규 물질을 발표하면서 벡터서티뿐만 아니라 바이오 마커로도 활용될 수 있는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관심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그리고 이와 함께 메드팩토 이야기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키트가 가장 먼저 K-바이오 방역 부분에서의 포문을 열었고 그중에서 몇몇 종목들의 경우는 테마로만 멈췄지만 진단키트 주들은 실적으로도 보여줬거든요. 이번 2분기에도 우상자일이 그 자회사의 실적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보여주자 시젠이 코스닥에서 시총 2위까지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세요? 좀 과대평가됐다고 보세요? 제가 아까 그 진단키트 업체들을 앞으로도 좀 볼 만한 포인트들은 네. 내년에도 사실은 맞아요. 그 백신 치료제 개발 상관없이 수요가 있을 거고 그 올해 워낙 많은 돈을 2분기부터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3분기 때도 이제 그 추이는 아주 뭐 급락 그 수준은 아닐 거기 때문에 막대한 현금 흐름을 어디에 쓰는지가 앞으로의 그 밸류에이션을 높이고 시가총액 그 순위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뭐 주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8월 주목해야 되는 K-바이오텍, K-방역 관련주 볼게요. 진단키트만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뭐 손소독제라던가 방역복 관련주라던가 많은 종목분들이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증가하는 걸 봤거든요. 그 외에 또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요? 그 이번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회사로 메가ECS를 뽑아봤습니다. 메가ECS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바닥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네. 이 회사가 그 어제 공시가 하나 났습니다. 어떤 공시냐면 유럽의 이제 메이저 의료기기 유통 회사 중에 하나인 네. 그 SOS 옥시즌이라는 회사로부터 이제 3자배정 유주 그 관련 공시를 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올해 그 글로벌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인공호흡기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공호흡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12개밖에 없고요.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그 업체 자체가 메가ECS를 포함해서 3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글로벌 데이터 기준 올해 수요는 9배 늘어났지만 공급 측면에서의 대응은 뭐 두세 배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시장은 올해 그 내년 지나면서 계속해서 수급 밸런스가 맞춰지는 시점까지는 특수를 노릴 거고요. 그리고 뭐 대기질 악화라든지 고령화 측면에서 그 호흡기 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그 좀 더 중장기적으로 펼쳐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 때 전환사채 공시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맺었던 미국의 플렉시 헬스케어를 통해서 미국 지역을 공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제 그 투자를 했었던 그 SOS 옥시즌을 통해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2분기부터 실적이 그 폭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이제 그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올해 예상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그 업사이드는 그 위로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이야기해 주셨어요. K바이오텍, K방역 관련주로 첫 번째 랩제노믹스, 그리고 두 번째 메드팩토, 마지막 세 번째 메가이시에스 선정을 해주셨고요. 이런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똑똑하게 접근한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단순히 테마 흐름이 아니라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골라서 실적주 위주로도 포트 담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이 개인 매수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스모캡에 대한 그런 관심도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을 보면요. 네. 솔직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회사들의 평균 밸류에이션을 보면 사실 산정이 안 될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워낙 이제 그 주가 상승이 많이 된 것 대비해서는 뭐 실적 가치가 이렇게 눈에 띄게 그 좋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유동성은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주에 대한 그 발굴 작업이나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 뭐 한 세 가지 분류를 본다 그러면 결국 그 반도체 소부장을 위시한 하이테크, 그 다음에 언택트 수혜주들,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될 텐데, 이 세 가지 카테고리 내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기업들과 아니면은 조금 이제 차상위 선호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 간에 그 주가 차별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그 단순히 유동성 하나만 갖고도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로 하반기에도 더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수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모캡에 대해서도 관심 깊게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연구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